안녕하세요. 한옥고등부 최서연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저에게 구세주이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며 어둠 속의 빛이자 친구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교회에 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제 삶에서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교회에 왜 가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이 그냥 일요일이면 교회에 가고 12월 초가 되면 특사에 가서 아침에 의자에서 잠을 자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따라 제가 태어난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가졌던 이 어린 신앙은 초등학교 시절에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과는 별개로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더 많은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더 친밀한 기도를 드리며 종교적인 틀을 넘어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예수님과의 신앙이 더 깊어지던 중 중학교 시절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이 멀어졌고 게을러져서 식사 기도나 주 1회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정도로 그쳤습니다. 그 시기의 기억은 혼란스럽고 그 자유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지 못한 것을 계속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뒤돌아보니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에서 넘어지고 그 기간 동안 주님께서 멀어진 것을 통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어떠한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피로감, 희망 없음, 의욕 상실과 게으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다시 신앙을 세워가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을 제 삶 속의 형제 자매들에게 전하기 위해 삶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제자를 삼으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매일 기도하며 제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길이 더 나은 길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두면서 제 삶은 더 나아졌습니다. 여전히 인생의 어려움과 장애물에 부딪히며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지만 이제는 혼자 공군분투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통해 하나님을 부인하는 새 성과 구별되어 매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선언합니다.